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회사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회사의 제품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방식, 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팀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글로벌 수준에 맞으면 한국에서만 사업을 해도 글로벌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 나가서 설사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글로벌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런 관점에서 그 글로벌 경쟁력을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가 세마 트랜스메이크 인베스먼트의 벤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어서 벤처 캐피탈이 자금 투자 이외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나가서 쭉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실리콘밸리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세마 트랜스링크 인베스먼트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그 벤처 캐피탈 투자를 꽤 많이 받은 한 20여 개 업체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당히 그 회사들의 좀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방식을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 세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좀 더 발전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사의 여러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성장했을 때 속도를 늦추지 않아도 될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를 초기에 고려하는 게 좀 없는 것 같다. 세 번째는 마케팅의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 회사 내부에 마케팅의 역량이 쌓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 데이터 분석하면 그게 회사에서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별개일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사실 데이터 분석이 곧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을 때 제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것이 이제 다양한 인풋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 아웃풋이 사용자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용자의 행동 중에 어떤 것은 회사에 돈이 더 되는 그 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행동을 더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저 서비스 안에 각종 섞여 있는 데이터 블랙박스를 어떤 식으로 해독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고요. 저걸 잘 하기 위한 것은 결국 인풋과 아웃풋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일단 사용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 기록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기가 여러 그 기법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도 확실치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 돌아가는 서비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나 이런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볼 때 실리콘밸리의 평균과 한국 스타트업의 평균이 좀 떨어질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대한 겁니다. 확장성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그냥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가 사용자가 지금의 1000배로 늘어나도 이거 이 서비스 지금 설계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큰 에러 없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실제 그 유스 케이스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바일 커머스 회사가 있을 때 우리 모바일 앱에서 어떤 행동을 한 사용자 그룹을 뽑아서 그 사용자한테 구매를 유도하는 뭔가 푸시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이런 행동을 어떤 사용자가 했는지를 쭉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되죠. 뭐 추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운 좋게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로그를 남기고 있었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사용자 리스트를 뽑아서 그 수작업으로 푸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온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용자가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추적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의 장점은 DB에 지금 로그를 쌓고만 있었다라고 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서비스가 크게 성장을 해서 그런 사용자 그룹 행동의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여러 개가 되고 50개의 예를 들면 다른 사용자 그룹에 50개의 다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초기부터 대부분 다 그 SaaS라고 하죠. 이게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인데요. 이런 툴들을 유료 서비스들을 사용해서 대부분 다 초기부터 자동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브라이스웨어라는 회사가 제가 미국에서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린 그 푸시나 이메일 마케팅 같은 거를 2013년에 자동화를 다 했어요. SaaS 툴들을 여러 가지를 써서요. 근데 제가 실제 했던 사례를 보여주면서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스타트업들한테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면
머리로는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드물게 봐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거를 변화한 회사가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도 아직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회사 입장에서 행동에 옮기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다. 당장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빨리 행동에 옮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둑에 후수의 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한 수를 뒀을 때 지금은 굉장히 느리고 그다지 이익이 안 되는 수 같지만 나중에 국면이 진행될수록 그 수가 빛을 발하는 나한테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수를 후수의 선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장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같다.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이 확장성을 지금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 서비스가 잘 될 때 그게 그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좀 그 마케팅 역량을 내부에 쌓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에이전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에이전시 활용 자체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데요. 그 에이전시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 에이전시가 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평가를 할 수 있어야 에이전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마케팅 에이전시가 던져준 그 자료 자체를 그냥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리콘밸리는 뭐 이런 거를 하는 뭐 사관학교 같은 게 있어서 누가 교육을 시켜주느냐면 그건 아닙니다. 그럼 실리콘밸리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냐 하면요. 이게 지금 구글,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같은 베이에리아의 그 실리콘밸리의 IT 대기업들의 평균 근무 연수인데요. 근속 연수인데 이게 3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미디안 값인데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자기가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남이 만들어놓은 스타트업에 조인을 해서 일을 하면 자기가 구글에서 그때까지 보고 배운 일하던 그 첨단 방법론들을 자기 스타트업에다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스타트업에 조인한 다른 직원들, 그런 구글 같은 회사에 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라고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별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를 계속 순환을 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전수가 됨으로써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한 두 달 전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페이스북의 미디안 그 연봉이 24만 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 머릿수를 막 늘리는 거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가능하면 사람이 서비스의 성장과 비례해서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서비스를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는 창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 VC가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스타트업은 창업자의 게임이고요. VC는 그 게임을 직접 뛰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그 스타워즈에서도 영웅은 룩 스카이워커지만 그 자기가 영웅임을 모르는 청년이 영웅임을 깨닫고 그 악의 제국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는 데는 그 요다 같은 멘토의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그 이 실리콘밸리 같은 환경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고려를 덜 하게 돼 있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VC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일을 대신해 주자라는 건 아니고요. 좀 그 이사회나 주주간담회 같은 데서 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해서 그 투자자가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대화하는 방식을 조금만 더 강론으로, 개론에서 강론으로 한두 단계만 내려가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사결정을 회사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일단 당연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것도 한번 의심을 하고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런가? 이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바이어스에 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없이 그냥 사실은 그게 창업자 대표이사의 어떤 감에 의한 결정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런 거를 우리가 보드 멤버로서 제안을, 투자자로서 제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빨리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가능하면 이렇게 숫자로
그냥 띄엄띄엄 보지 말고 가능하면 모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것도 결국 보고 싶은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데이터를 뽑아서 그걸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데이터는 이런 거 데이터 측정 툴들 뭐 지금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작은 비용의 문제인데 그렇다고 비용이 뭐 몇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툴들을 붙여서 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가 같이 얘기를 할수록 그 의사결정을 더 객관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보고서에 숫자로 보지 말고 항상 회사에서 체크해야 되는 데이터는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서 흐름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작업을 VC가 이걸 다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한 두 달쯤 전에 나온 기사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 보드에서. 넷플릭스는 이제 굉장히 상장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보드에서도 실제 보드 멤버들한테 경영진이 보는 데이터를 그냥 로 데이터를 그냥 준다라는 거예요. 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액세스를 주고 그러면 이사회 멤버들이 그 데이터를 자기가 다 보고 숙제를 한 다음에 보드 미팅에 와서는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사회 멤버도 굉장히 열심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회를 하기 전에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 기사에 보면은 보드 멤버들이 일은 많아졌으나 막상 이사회를 할 때 의사결정은 더 건설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투자하는 작은 스타트업이랑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그 스타트업이 고려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VC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참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당장 서비스가 돌아가는데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런 거에 필요성을 느껴도 초기에 이게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한테 선뜻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VC 쪽에서 아 이거를 자동화를 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동화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툴들을 쓸 수가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라든지 그거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래에 우리가 그 다시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사람의 그 손이 많이 가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는 식으로 어떤 제안을 먼저 대화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스타트업이 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게 만들 수가 있도록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우리나라 인력들의 역량과 워크에틱은 뭐 이미 다 검증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저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개별 그 인력들의 역량과 그 워크에틱을 묶어내 이렇게 버무려서 하나의 그 굉장히 폭발적인 회사의 성장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그런 그 이런 좋은 인력들을 버무려서 훨씬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조금 더 확장성을 고려한 그런 시스템을 그 기획을 하는 역량을 키움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일들을 저희 세마 트랜스링크에서 그 투자하는 그 초기 스타트업들과 같이 제가 작업을 하고 또 투자 심사 과정에서 그런 시각을 반영하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랑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